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둥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작은 일상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고 비워놨더니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잘안 되는데요. 요즘 계속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10월 1일 날 제가 이제 그 화초들을 좀 옮길 거고요. 이제 나머지들은 뭐 급하게 옮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다시 인테리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헌 물건들 갖고 가서 다 쓰려고 했더니 새로운 곳에 좀 어울리지도 않고 조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도 제가 좀 새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새로 인테리어를 싹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 오늘 다이를 짜고 있고요. 이제 다이 다 짜지면 제가라도 조금씩 옮겨도 되고요. 그래서 10월 1일 날 이제 이 꽃은 꽃차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 그 상목판에다가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꽃차 아저씨가 하나하나 담아서 이제 담아놨으니까 실어가지고 옮겨주시면 또 예쁘게 정리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고요. 자, 오늘은 요거 뭔지들 아시죠? 천국의 계단입니다. 요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너무너무 예뻐서요. 세상에 제 식물은 손도 안 돼. 식물은 눈을 안 돌릴 거야. 이랬는데 오늘 제가 그 주문받았던 화분이 있어요. 저 이제 화분 정리하기 전에 주문 주신 게 있는데, 오늘 나왔다 그래서 아침 일찍 서둘러서 새벽 4시 반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나갔다 오고요. 또 이제 그 중간에 또 손님께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계단 너무 예뻐서 많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물든 게세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맨날 바이솔만 보여주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요 천국의 계단 여러분들한테 심는 영상 한번 올려드릴까 합니다. 짜잔! 요거는요, 제가 몇년 전에 몇개 업어왔던 골동품이에요. 몇개 없어가지고, 이제 원래는 한 박스에 8개가 들어있었는데요. 한 6개 정도를 고객님께서 오자마자 업어갖고 가셨어요. 사이즈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2개 남았던 거 제가 그냥 제가 뭐 심는다고 따로 빼놨는데요. 갑자기 옥상에 있는 요그 화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화분은 여기까지만 만들어 주시잖아요. 콧사지도 없고.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콧사지도 좀 달아주고 흙으로 사실은 이렇게 콧사지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다는 게 손이 훨씬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단계로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요거 하나만 해도 뭐 보통 이제 요만한 사이즈에 22,000원 요거 하나가 제가 접시분을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사이즈가 제가 팔고 있는 18,000원짜리보다 훨씬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 정도 그 지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22,000원 요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올려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식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요구가 하나가 더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높이도 괜찮고요. 잠깐만요. 요게 가로가 23, 높이가 20, 28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내경이요. 23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제가 해봤습니다. 자, 천국의 계단 이렇게 준비한 거를요 일단 다듬어 볼게요. 여기 지금 그 이게 배양토 100%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다 털어주고 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천국의 계단은요 워낙 영양도 좋아하고요, 또그이 배양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잔뿌리가 이렇게 다 가득가득 차 있죠. 이거는 지금 흙을 여기 밑에 있잖아요. 요것만 밑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좀 다듬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남겨놔야 돼요. 얘 흙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아서 뿌리가 상하지만 않게끔만 하시면 돼요. 천국의 계단이요, 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물을 진짜 진짜 좋아해서 거의, 그리고 실내에서 키우시기가 너무 좋고요. 물론 실내에 해잘 드는 곳에 놓으면요, 요렇게,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흙을 지금 털어줄게요. 조화분에 세 개를 심으려고 그래요. 제가 세 개를. 그래서 요렇게 지금 풍성하게 심고 싶어서, 그리고 이거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직 저쪽 매장으로 안 가서요. 뭐, 이거를 지금 갖고 와서 판매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삿짐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이면 그 다이 짜는 게다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손 없는 날이, 손 없는 날이 10월 1일, 2일이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를 좀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게를 하니까 손 없는 날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손 없는 날로 잡았고요. 또 그래서 기왕이면 잘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옮긴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인데 또한 부분 옮기고 그리고 또 이제 천천히 옮겨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좀 그래도 마음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10월 1일 날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도와도 주신다 그래서 기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꼴찌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육이를 부탁해, 그리고 들꽃사랑 야생화, 그리고 저 이런데 제가 제일 꼴찌로 가요. 그래도 뭐로 갔든 도로 갔든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가서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만 털을게요. 제가 요 정도만 털고요. 요 정도만 털고 요렇게. 이 정도 털어서 여기에다가 이 화분에다가 지금 이렇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심는 거 이거 심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3포트 정도 이렇게 풍성하게 심으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가려져 가지고 도대체 보이지를 않죠? 제가 아직 혼자 심는 거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할줄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자꾸 해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지금 화분에다가 담았고요. 모양은 지금 이렇습니다. 세 개를 요렇게 합식해 가지고 담아 놓으니까 정말 근사합니다. 제가 이거 얼른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선 뵐게요. 지금은 흙은 이 정도 털고요. 나머지는 자 보세요. 토둥이 흙. 요번에 제가 녹소토도 조금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그 동생사도 좀 많이 넣었어요. 이거는 제 흙으로 100% 심어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야생토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섞어가지고 해주시면 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녹소토가 물을 좀 머금고 있잖아요. 그랬다가 수분 조절을 해주니까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제 흙으로만 심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가을 지금 분갈이들 부지런히들 하고 계시고 저한테 미리 흙 주문하신 분들은 그거 갖고 분갈이들 하시고요. 부족하시면 또 주문 주시고요. 그리고 흙은 10kg에는 28,000원, 20kg는 5만 원.
택배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 어저께 기분 좋은 소리 들었어요. 사장님 흙이 조금 비싼 듯해서 나름 자기가 제조해서 썼는데, 똑같이 한다고 한것 같은데 뭐가 틀려도 틀린지, 제가 만들어서 한 흙이 뭔가가 더 과하게 들어갔는지, 올해 식물들이 많이 아야아야 했는데 사장님 흙으로만 심은 거는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게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지금 흙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10kg는 28,000원, 20kg는 5만 원. 그래서 무료 배송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흙 필요하신 분들 주문 주시고요. 저는 요거 이렇게 마무리 해가지고 지금 제가 3포트 정도 이렇게 넣었는데 풍성하니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마무리하고 손 벨게요. 자, 여러분, 요렇게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혼자 흙 넣어서 너무 죄송해요. 분갈이 영상 올린다고 했는데, 아직 저기 혼자 심는, 블루투스나 뭐 이런 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블루투스가 아니고 저거 혼자 찍을 때 쓰는 카메라 잡는 거치대를 제가 어떻게 조정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천국에 가다니 물들면 정말 이렇게 물이 듭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럴까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해를 많이 보여줘야 되고 물도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물 주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신 분들 강력 추천합니다. 여기에 그냥 제흙100% 일부러 제가요 마감도 안 올렸어요. 제가 제흙 보여드리려고요. 요렇게요. 그래서 야생토로 활용하셔도 너무너무 좋고요. 배수가 너무 잘 되니까요. 그래서 배수가 조금 너무 잘 돼서 조금 수분을 필요로 하면은 거기에 배양토너를 저기 그 용토 바이오 용토나 원해용 상토나 용토를 한15% 정도만 더 넣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도 매일매일 물 주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저처럼 그 흙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요. 다 털어내시지는 마세요. 너무 그 털어내고 나면은 애들이 몸살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제 흙으로 저는 난석 요 밑에다가 난석 조금 깔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고요. 요 화분 정말 너무너무 볼수록 매력 있네요. 보지를 않고 그냥 심으면 느낌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6개 팔고 2개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오늘 사실은 저는 염자를 하나 심어주려고 저희 옥상에서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 매장에 자주 오시는 분이 있어요. 뭘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분이 계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거 선물로 하나 좀 챙겨드렸어요. 정말로요. 왜냐면 그냥 드리고 싶었어 마음이. 그래가지고 하나 드리고 났더니 조금 제 입장에선 아쉽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 이렇게 갖고 있고요. 요거 디자인 요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 봐야 되겠어요. 이게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요즘은 요렇게 그냥 항아리 화분으로만 담백하게 만드는데 어때요? 요게 있으니까 요렇게 잡아주니까 느낌 참 좋지 않은가요? 분도 사이즈가 여러분들 좀큰 사이즈들 나무류들 뭐 이런 거 심으시면 그리고 동백 같은 것도 있고 국화 심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제가 다음 디자인을 요렇게 한번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느낌도 너무 좋고 색감도 너무 튀지 않으면서 아주 멋들어지죠. 그리고 천국의 계단이 이렇게 예뻐요. 제가 천국의 계단 해가 꾼 거는 아직 이제서야 단풍이 한두 개 들어주고 있거든요. 요렇게요. 요거 3만 원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가끔 제가 이걸 보여줘서 뭐 이제 안 팔리고 있어 그게 아니고요. 저는 천국의 계단은 많이씩은 안 갖다 놔요. 보통 한 5개, 그런데 이제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놓는데 갖다 놓고 빠지면 2개, 3개 갖다 놓고 또 2개, 3개 이런 식으로만 갖다 놓습니다. 이제 이렇게 큰 거, 요게 지금 엄청 큰 사이즈고요.
제가 요거 작은 사이즈 15cm에 있는 거 세 포트를 심었지만 요거는 지금 20cm 분 그리고 분에 목대도 너무너무 좋아요. 튼튼하고.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요. 물들면 이렇게 물든다는 거, 요렇게 물이 든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바위솔들 주구장창 보여줬잖아요. 참 바위솔들 제가 이렇게 지금 리폼한 아이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그래도 아직 더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혼자 많이 했어요, 정말로. 자꾸 하니까 이거 여러분들한테 레드 드래곤하고 함께 리폼해요 하고 올렸던 거죠. 그리고 이거 골드 바이솔. 올해 제일 마음 아픈 아이입니다. 여기 지금 심은 거는요. 프랑 그 저기 뭐지? 무슨 프랑스어 칼카리움인가 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칼카리움하고 그 다음에 골드가 요거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 설명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에 제가 이끼를 넣은 다음에 요 골드를 심었더니 그 아이들이 자라지를 않아요. 제 흙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졌는데 자라지를 않고 번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심고 난 다음에 가생이에다가 그 이끼를 얹어 놨어요. 잠시만요. 자, 요렇게요. 심고 그 먼저 바이솔을 심은 다음에 그 주변으로 이끼를 이렇게 좀 작은 화분에다가는요 이렇게 얼굴 한두 개 큰 아이들 있잖아요 심어서 이렇게 돌멩이 하나 놓고 이렇게 하면 참 멋있습니다. 꽉 안 채우고 이렇게 이끼를 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끼 넣는 방법이 저는 틀려요. 이제 다른 유튜브님들은 이끼를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뿌리를 이렇게 꼭꼭 꼽아 놓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별로였어요. 저는 별로였고 아이들이 자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방식이 좀 틀려서 그런가. 그래서 먼저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끼를 이렇게 얹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돌멩이 위에다가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끼를 해놓고요. 심을 수 있으면 이렇게 심어서 느낌 어떤가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죠. 그래서 이렇게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를 여기에다가 다 채우려고 그랬더니 돈이 너무너무 많이 묶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칼카리움 가지고 있는 거랑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흙놀이를 이렇게 이것도 다 리폼 한 겁니다. 요거는 요만큼만 있고 나머지가 이끼였는데 요게 지금 2년 자랐는데 2년 동안 번지지를 못했어요. 이끼 때문에 번지지를 못한 건지 방식을 그래서 달리 했습니다. 이끼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흙 위에다 심고 난 다음에 이끼를 주변에 이렇게 덮기로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꽉 채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건데 해지어그하고 그 다음에 요거 뭐라 그러죠? 이름표를 안 해놓으면 이름표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간 요것도 리폼을 한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리폼을 할 거예요. 여기 꽃대 같던 것들 있죠? 제가 다 뽑아냈습니다. 꽃이 피고 나면 어미 모주는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어때요? 여백의 미가 느껴지나요? 저는 이러면 왠지 꽉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해지어그 뭐 바이솔이 저한테 좀 한 파레트 있어서 그냥 알리오니로 채우려고 그랬더니 알리오니 말고 해지오그 바이솔로 비슷한 걸로 채워서요 메꿔 놓으려고요. 지금 그거 메꾼 게 요겁니다. 꽃대 올라온 자리에다가 요렇게 페로 아유 생각이 안 나냐. 이게 페로예요. 그래서 페로를 요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요거랑 요렇게 높낮이가 있으니까 대래 멋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도 지금 한번 심어 놓을까 합니다. 요것도 요거는 새꽃을 따가지고 심어줬던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흙이요 제 흙이었다 보니까 애들이 자라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마디게 자랐어요. 하얀만 싹 정리를 해주고요. 요것도 리폼할 겁니다. 내일은 또 이 바이솔 리폼하는 거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가는 준비하면서 간간히 제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나날들 되시고요. 토둥이 또 다음에 뵐게요.